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남 남북권에 자리 잡은 도서람과 미왕사, 그리고 미왕사를 품고 있는 달마산과 땅끝 마을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람은 400여 미터의 높은 달마고지에 있는 암자인데요. 차편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편도차선을 따라 1km 남짓 올라가서 조그만 주차장에 주차하고 달마고도 정상을 따라 약 800m 정도 뚜벅뚜벅 걸으면 되는데요. 정상을 따라 좌우로 펼쳐지는 다도해의 멋진 풍경에 취해 20, 30분 걷다 보면 금세 도서람에 도착합니다. 도서람은 통일신라 말기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던 천년 도량입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삼성각이 있는데요. 도서람은 이 삼성각에서 나오면서 제대로 볼 수 있죠. 도서람에서 50m 정도 수직 아래에 샘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이 굴에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천년이 되는 날 용은 승천하고 그 자리에 생겼다는 것이 용담이라는 이 셈입니다. 근래 사용하지 않아서 위에는 이물질이 떠 있지만 물속은 여전히 깨끗하네요. 이제 미황사로 출발합니다. 도서람에서 차로 약 20여분 달리면 남도의 금강산이라는 달마산의 품에 안긴 미황사에 도달합니다. 우리나라 사찰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이 미황사는 통일신라 경도관 8년에 창건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필요한 석상과 석재가 인도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경전과 불상을 실은 배가 사자포구에 닫혀 의조화상이 소위 등에 싣고 오다가 소가 들어놓은 자리에 절을 짓고 미황사라고 이름 지었다 하네요. 바다를 건너와서인지 대웅전 주춧돌에는 바닷개와 거북 등 바다 생물이 조각되어 있고 저는 찾지 못했지만 천정에는 산스크리트어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대웅전은 보물 제94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불전이 보이지 않아 지나치던 보살님께 여쭙더니 자하루 2층으로 안내하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각이 아니고 돌에 그린 불상인 것이 귀엽고 재미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더니 절 뒤편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달마고도가 내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달마봉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미황사 뒤편의 봉우리가 달마고도 중 최고봉인 달마봉인데 거리는 여기서 약 1.1km에 약 1시간 정도면 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탄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출발했으나 점차 가파른 길로 변해가면서 숨이 가팠지만 오르는 길 내내 숲이 하늘을 덮고 있어서 상쾌하고 시원했습니다.
군데군데 설치된 로프가 고맙기도 하네요. 드디어 달마봉 이정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상에 오르니 북쪽 방향은 달마고도와 그리고 나머지 방향은 완도와 진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땅끝 넘어 보길도까지 다도해의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더 청명한 날씨가 아니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산에 오르면서부터 하산하기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해남 땅끝 마을에서 미황사나 도소람까지는 차로 약 2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제 땅끝 전망대로 발길을 옮깁니다. 해남군 송지면 땅끝 마을은 한반도 삼천리의 시작점이고 갈두산 사저봉의 횃불 모양으로 우뚝 선 전망대는 그 상징물입니다. 전망대까지는 전망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오를 수도 있고 모노레일을 타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인도에서 미황사를 지을 경전과 불상을 실은 배가 도착했다는 갈두항과 갈두해변입니다. 해변이 예쁘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해남 남북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